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미트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의 중요한 설계 구현의 원칙 중에 하나죠. 데미테르의 법칙 또는 The Law of Demeter 또는 데미터스 로우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LOD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최소 지식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모듈 간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의존성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즉, 그 모듈화에서 응집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고, 또 다른 객체의 메소드 쓰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결합도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객체장 프로그래밍 연구 프로젝트인 디미트 프로젝트에서 나온 법칙이고요.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중요한 키워드, 메시지 체인이라는 코드 스멜이 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는 모듈화와 관련이 있고 최소 지식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간단한 개념들을 보시면 결국은 중개자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와 메소드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객체의 메소드가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인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직접 접근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내부의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디미트 법칙은 5원칙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답을 쓸 때도 5원칙 중심으로 쓰면 이제 괜찮은 점수가 받을 수 있겠죠. 5원칙을 설명하면 결국은 객체 안에서 메소드 호출은 자신의 메소드나, 자, 중요합니다. 객체 안의 메소드 호출은 자기 자신의 메소드나, 로컬 생성 객체 메소드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파라메터로 받은 객체의 메소드, 세 개째. 이러면 벌써 세 개가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세개 공부됐어요.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쓰거나 또는 남의 객체의 메소드를 쓸 때도 로컬 생성 객체 또는 파라미터로 받은 객체의 메소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개를 보시면 객체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이때 this 접근자를 쓴다는 거고 두 번째가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인자 즉 파라메터로 넘어온 거죠. 어떤 객체가 파라메터 타입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겠죠. 참조 타입으로. 그러면 그게 넘어오면 그 넘어온 객체의 메소드. 어쨌든 이거는 뭐죠? 이거는 결국은 생명 주기가 해당 메소드 내에만 있게 됩니다. 파라메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객체의 메소드를 쓰라는 거죠. 쓸수 있다는 거죠. 메소드 내부에 생성된 객체. 이거는 new를 이용한 동적 생성. 동적 생성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 주기가 해당 메소드 내부가 됩니다. 이런 경우, 메소드 내부에서 생성하거나 파라메터로 넘어온 경우는 다른 객체의 메소드를 하더라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메소드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의 메소드. 즉, 하나의 객체, 클래스 안에 여러 메소드가 동등한 레벨로 있지요. 그러면 그 메소드는 서로 메소드 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들끼리는. 동일한 객체 내부에 소속된 메소드들은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동일한 객체 메소드 호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호출하지만 이게 컴파일 될 때는 this. 이런 식으로 컴파일 됩니다. 즉, this 점이 붙는다는 거죠. 이게 뭐죠? 객체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컴파일러들이. 그 다음 5번. 메소드의 스코프 안에 객체가 접근 가능한 전역 변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역 객체나 전역 변수들은 메소드 내부에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다. 즉, 전역 변수, 객체나 전역 변수로 허용된, 전역 메소드로 허용된 것들은 즉, 객체점 이용해서 콜할 수 있다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